사랑하는 분당차병원, 분당차여성병원 임직원 여러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작년 한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신 임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코로나 중증센터, 선별진료소, 권역응급의료센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전선에서 애써주신 모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작년 한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번영과 발전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유럽 최고 권위의 학술평가기관 스키마고에서 분당차병원을 국내 10대 병원으로 선정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당차병원이 대한민국 의료의 중심병원임을 입증했습니다. 다학제 진료는 5년 만에 3,500례를 달성했고 재작년에 이어 작년에도 1,000례를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다학제 진료의 모델을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분당차 여성병원은 산부인과 외래와 분만실을 리모델링했습니다. 저출산 시대의 산모 아기를 위해 재투자해 여성병원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올해도 팬데믹 위기의 여파가 여전하고 심포괄 숙과제 변경을 비롯한 수시로 달라지는 의료계 안팎의 변화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는 분당차병원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야 합니다. 분당차병원이 국내 최고 의료기관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우리 병원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적인 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의료 서비스 경쟁력 확보입니다. 병원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뉴스나 진료 경험자 입소문으로만 알고 있던 소식들이 각종 인터넷 카페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기본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시키는 것만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둘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환자 안전과 감염관리입니다.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예방과 개선 활동, 신속 대응팀 활성화를 비롯해 끊임없는 점검과 확인을 통해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전사적인 노력과 아이디어로 철저한 감염 관리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느슨해지지 않는 감염 관리를 통해 방역 잘하는 차병원의 이미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 작년 한해 병원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리모델링과 재편이 이루어졌고 최장 담도센터 신규 개설, 혈액종양내과 외래, 피부과, 이비인후과, 안과, 산부인과를 비롯한 많은 리모델링이 있었습니다. 진료 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여왔습니다. 올해는 갑상선암 수술 후 방사선 요도 치료를 하는 자폐병동 구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 내과, 외과, 심장 내과의 패스트트랙을 활성화를 통하여 검사, 진단, 치료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립할 계획입니다.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 성장도 뒷받침되어 최적화된 환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넷째, 2023년에 있을 의료기관 평가 준비입니다. 내년에는 의료기관 인정이라는 큰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의료기관 인정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철저한 지표 관리와 함께 이를 발판으로 의료 서비스의 안정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심포괄 관련 지표 및 진료협력센터 회속률 관리, 중증도 보정, 평균 재원일 지표 관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며 인정평가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2022년은 임민년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합니다.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병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힘찬 발걸음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현장을 달리며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차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시무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병원 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2021년 CHA 대상 진료부문 분상 정형외과 이순철 교수. 위 사람은 2021년도 한 해 동안 차병원은 핵심가치 이념을 실천하고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병원 발전을 위한 공익금으로 본상을 수여합니다. 2022년 1월 3일 차 글로벌 종합연구소 소장 차광열 대도. 네, 축하합니다. 2021년 CHA 대상 고객중심부문 검상 안호국 황남숙 차장. 2021년 CHA 대상 성취지향부문 검상 안호국 박성주 대리. 다음으로 연도공적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관우행정 남성미 앞으로 제2021-74호 연도공적상 대상 관우행정 남성미. 제2021-75호 연도공적상 금상 호흡기 알레르기내과 김정헌. 제2021-86호 연도공격상 은상 인사팀 정대철. 제2021-95호 연도공격상 동상 내신경실 김선희. 다음은 최우수 전공의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제2021-105호 최우수 전공의 정신건강의학과 김현주. 제2021년 110호 의무기록 우수 전공의 산부인과 이한나. 다음은 협력업체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제2021-113호 초청장 협력업체 아오봄 박반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2022년도 새해 신년 할례를 하며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기에 최선을 다하며 연구하고 치료하며 돌보는 가운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을 믿고 새 희망을 품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차병원의 리더십들과 의료진들, 각 부서의 모든 선생님들, 또 병원의 모든 환자들과 그 치료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메레스 간호사 황남숙입니다. 제 일에 차인상을 수상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좋은 상을 받게끔 열심히 늘 격려해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리모델링으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서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같이 따라주는 저희 외래 모든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저도 갚아나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이순철입니다.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개인과 기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차병원 마취회복실 수강사 박성주입니다. 제 1회 차병원 인상을 타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를 도와서 열심히 일해주신 간호교육실무위원회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회복실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산팀 이성원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상상하고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산으로 그려내 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병원 안팎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원 현장에도 지금 이 시간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분당 차병원 모든 가족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분당 차병원 의학도서실 박세곤 사서입니다. 우선 사랑하는 차병원에 사람이라는 상을 주셔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관에서 도서실을 위해 애쓰고 힘써주시는 도서실 담당자분들, 도서실을 이용해주시는 모든 임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차병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차병원 그룹을 빛낼 수 있도록 제 맡은 바 소임을 다해서 의학도서실 발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